안녕, 예수가 라지입니다.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하는 왕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5절 12장 하나님은 백성을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이 놔두시오. 안데 바로왕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로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왕은 백성들을 더욱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을 먹는 시간조차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러지는 하나님께 모세베야 일을 말했어요. 바로왕은 나의 백성들이 더욱 괴롭게 됐다. 그러나 건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는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게 하시오 라고 말했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요,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이 나 위해 일해야 돼. 이집트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었어요. 갑자기 불어오는 먼지들이 이가 버럭으로 톱바리떼가 물러왔어요. 나쁜 일이 계속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소가 양을 나쁜 격에 걸려서 모두 죽었어요. 10도 이상의 농사도 지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남지 않는 곳으로 메뚜기떼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치웠어요. 하지만 더큰 일이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아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곳에 아무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홉 가지만 일이 끝나지요.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에요. 일어났어요. 그거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왕의 아들부터 첫째 번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되는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온 땅에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야 바로 왕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불렀어요.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을 대포로 가꾸어라. 왕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하나님들은 이집트에서 남았어요. 하나님은 인수하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벗어났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보셔 주었어요. 매일 밤 불로 기둥을 세워 보셔 주었어요. 바로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급하게 종사를 쫓아갔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다른 곳에 홍해바다 앞이 있어서 건널 수도 없었어요. 없고 그리고 돌아서 갈수 없었어요. 바로 왕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무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러라. 구름이 기둥으로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왕의 군대의 사기를 받았어요. 모세가 메미다 바다 길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을 서둘러서 마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넜어요. 뒤에서 왕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자 모세는 다시 손자를 위로 내밀었어요. 갈라진 물이 터물어졌어요.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며 복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이 찬양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 목말라요. 꼬마 여자가 아기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말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입이 조종이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옷이 없어 광야에 지냈기 때문에 목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마르다고 하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무리다, 무리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두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하나 할인했어요. 테테 마라라고 물을 곳에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물맞이 알게 되기 뻔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할인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잖아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을 것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새까지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무엇인지 알수 없는 말, 마치 꿀에서 만든 가재같이 임직을 내려주었어요. 사람들이 그 음리를 만나라고 불렸어요. 농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지 않도록 먹어주셨어요. 또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좋은 곡지들 출애굽기 19절 20장.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었네요. 청중 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인데 다른 사람을 말했어요. 백성들은 커다란 시냇가에 가까이 왔어요. 산 번개 청소 소리가 모두다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늘 있는 모세의 그를 이끌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는 산에 올라가 그동안 형이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 모세들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종의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은 좋은 열 가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걸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려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 잘 들어라.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책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규칙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하러 갔어요. 모세는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봐. 사람들이 소문거렸어요. 우리 도발 모에는 신이 필요해.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